자, 그럼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당사자의 과업과 가족의 과업인데, 그중에 이제 가족의 과업 이야기했고, 당사자의 과업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네 가지 과업이라고 하는 것 환기시키고요. 약물 복용,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 선순환적 생활 습관 확고한 인생 목표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는데, 먼저, 아까처럼 역시 챗GPT한테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조현병, 조울증 등을 지닌 정신질환 당사자, 괄호 열고 환자, 괄호 닫고, 들이 병을 잘 치료하고 잘 회복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해야 할 점, 또는 노력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되는가? 썼더니,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현대 의학에서 아직까지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와 환자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점들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과 의사와 꾸준한 치료와 상담. 정신질환은 병원에서 전문가의 치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의사와 소통하며 적절한 약물 치료와 함께 치료 계획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한 생활 습관. 정신질환 환자도 일반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 충분한 수면, 영양가 있는 식사, 꾸준한 운동 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지지와 연결. 가족, 친구, 지인 등과 소통하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정신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자기치료.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증상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상태를 감시하며 필요한 경우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정신질환에서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술 치료, 운동 치료, 명상 등의 보조요법. 몸과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한 보조요법으로 예술 치료, 운동 치료, 명상 등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법은 증상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상당히 답변은 신통하죠. 여섯 가지로 답을 했죠. 첫 번째, 정신과 의사와 꾸준한 치료와 상담. 두 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 세 번째, 사회적 지지와 연결. 네 번째, 적극적인 자기치료.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 여섯 번째, 예술 치료, 운동 치료, 명상 등의 보조요법. 요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하여튼, 답변이 보면 전체 영역을 대충 다 이렇게 아울러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답변하지는 않지만 폭넓게 전체 요소를 다 이렇게 반영하면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죠. 자,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보충해서 우리 당사자들이 회복 수기들을 많이 쓰잖아요. 자기 잘 이겨낸 당사자들이 회복 수기들을 많이 쓰는데, 이런 회복 수기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회복 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 또 가족분들의 회복 수기 많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 회복 수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뽑아보자면, 대충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회복 수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건 약물 복용이에요. 약을 꾸준히 잘 먹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산책과 운동. 흔히 산책과 운동이 제일 많이 거론되는 요소들이에요. 내가 이러이런 걸 했더니 내가 점점 좋아지더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 회복의 촉진 요소들이죠. 산책과 운동. 그 다음에 종교생활이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 종교생활이 이게 집에서 혼자 성경책만 읽고 있는 종교생활은 별 도움 안 돼요. 이게 직접 교회에 가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종교 생활이 돼야지 되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고립되어서 혼자 사는 종교 생활은 도움 안 됩니다. 이 이야기고. 그 다음 네 번째, 취미 생활. 다양한 취미 생활이 다 도움이 돼요. 음악 감상하는 것, 노래 듣기, 노래 부르기 하는 것, 시 쓰기, 소설 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여행 등등. 우리 당사자들 중에 보면 시 쓰는 거, 시, 수필, 소설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당사자들 꽤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당사자들이 늘 감정이 차단되어 있다 하잖아요. 근데 시를 쓰면 시 속에 감정이 다 나오더라고요. 자기 감정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말로써 대화할 때의 언어 표현으로 이렇게 자기가 자기 감정을 포착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게 다 묻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감정, 욕구 이런 걸 표출할 수도 있고 그걸 더 구체화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활동이 있으면 뭐든지 간에 취미생활 도움이 됩니다. 더더욱 도움이 되는 것은 혼자서 집에서 하는 취미활동들보다도 더더욱 도움이 되는 건 취미 동아리에 가입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취미생활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일. 이 일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직업, 알바, 학업 등등. 근데 이 일은 특히나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 또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재미나고 즐거워야지 돼요.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업을 갖든 또는 공부를 하든 간에 그걸 막 억지로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하는 건 사실은 도움이 덜 되죠. 그래서 이게 자기 선택일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좀.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이 흔히 보면 어떤 일을 선택을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불안감이 많다 보니까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불안하다 보니까 안정된 직업 쪽을 가져야 된다. 또 직장 구하기 쉬운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로 그런 진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일종의 한풀이처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난 무조건 돈 많이 버는 직업 가질래 라든지 또는 어떤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너무 자기 이상적인 것만 나는 노동 내가 천한 육체노동 같은 일은 난 절대 안 할래. 난 무조건 사무직 할 거야. 이런 당사자들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은 기회를 못 갖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다 떠나보내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일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예로 잠깐만 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옛날에 제가 용인에서 하는 가족 모임에 한번 갔다가 거기에서 나이가 저보다 좀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한 50 중반쯤에 그 모임에 갔었는데 60초반이나 중반쯤 되셨던 것 같은데 여자분이신데 그분은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초등학교 선생이었다가 이 조현병이 발병을 해서 결국 이제 초등학교 교사직을 못하고 그만두고 또 결혼하셨었는데 이혼당하고 등등 했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일어선 게 두 가지로 일어섰다더라고요. 하나는 종교, 신앙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바짝 매달렸다 하더라고요. 하나는 종교생활, 신앙을 통해서 자기는 힘을 받았고 또 하나는 자기는 청소하는 직업을 택했는데 자기한테 천직이라는 거예요. 그 무렵에도 그분은 청소를 했는데 어떤 청소라는 왜 청소업체에 고용이 돼서 아파트 같은 데 배정받아서 아파트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맨 위층부터 시작해 밑에층까지 쓸어 내려오고 난간 닦고 한동 청소하면 옆에 동도 청소하고 하는 그 청소를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청소를 하는 동안에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일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전에까지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많고 마음에 복잡하고 감정이 막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청소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좋더라. 그래서 자기는 청소가 자기한테 천직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도 대단한 분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분이
청소 부가대에서 아파트 청소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러니까 남의 시선이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청소를 해보니까 청소하는 게 나한테 엄청난 치료적인 효과가 있더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 그래서 그걸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그 일을 하시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게 세상에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매이다 보면 나한테 맞는 일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일을 통해서 성취감, 자부심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너무 거창한 일들을 바라면 안 돼요. 처음에는 쉽고 간단히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몇 년을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일들보다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죠. 아무튼 그래 이 일을 하는 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회복 수기에 빠짐없이 나오는 하나의 촉진 요소로 나오는 게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단 한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에도 자기를 믿어주었던 사람. 등등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아무튼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상담을 하고 하니까 제가 상담할 때 우리 환자들한테 당사자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하는 이야기들인데 그거를 제가 조금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눴냐면 첫 번째 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라 그 이야기로 했다. 두 번째 자신의 생활을 관찰하고 기록하라. 당사자 연구 노트를 장만하라. 세 번째, 적극적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자기 개방을 하라. 표현적 글쓰기를 하라. 네 번째, 호흡에 집중하라. 호흡 명상과 산책을 생활화하라. 그리고 탈중심화라고 제가 써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라. 제가 괄호하고 악순환과 선순환 써놨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헌신하라. 이렇게 썼거든요. 하나씩 이제 읽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고립된 생활에 벗어나라. 자, 작은 첫 번째,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라. 이게 무지 중요해요.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살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제가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유를 해서 지금 이 상황이 홍수에 물결에 지금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류에 휩쓸려서 지금 물에 둥둥 떠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노력을 할 때 강 기슭에 닿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 자신을 내버려 두면 물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의 당사자들을 지켜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게 조현병이 발병했다, 조울증이 발병했다 하는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인생을 무책임하게 내지는 자기 인생이 날아가 버린다. 제 표현으로. 인생이 허망하게 날아가는 친구들이 허다해요. 인생이 아무 의미 없이 매일 그냥 처음에 젊은 시절에 20대, 30대 때는 매일처럼 괴로워하고 매일처럼 속상해하고 뭐하고 등등 그러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고 나중에 40대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증상이 가라앉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허구한 날 심심하다고 하는 그러고 40대, 50대를 보내고 그렇게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허다해서 어떻게 아무리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자기 인생인데 왜 저렇게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나. 이왕에 그렇게 살 것 같았으면 하다못해 즐겁게라도 살라고 마음먹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속담에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 것처럼 결국은 내가 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조현병이거나 조울증이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험악한 병이 오더라도 내가 내 정신을 딱 차리면 내가 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해서 내가 이 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라. 그래서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인정하라. 이거부터 시작되죠. 다들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이유가 10년 세월, 20년 세월을 자기 문제를 인정 안 하느라고 시간 다 낭비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내가 병이 있다 없다까지 인정을 못하겠으면 그건 내버려 두더라도 아 내가 지금 대인관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직업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뭐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거기에서부터 그럼 내가 대인관계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로 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까. 이런 생각부터라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인정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병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라. 상당수 당사자가 병 탓하면서 평생을 다 보내죠. 내가 병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내가 지금 병이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병 다 나으면 내 일하겠다. 나 지금은 병 치료해야 된다. 당사자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 당사자들 수두룩하고 부모가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수두룩해요. 네가 지금 병이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네 병부터 치료하고 일을 해야지. 그 다음에 당사자들 상당히 많은 당사자들이 결혼하는 게 소원이거든요. 네가 지금 병이 있는데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병부터 치료하고 병 나으면 그때 결혼해라. 이렇게 표현한 가족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병이 낫고 안 낫고 순서를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병이 나아야 다음에 학교에 다닌다. 병이 나아야 아르바이트를 한다. 병이 나아야 그 다음에 동아리 모임에 가입해서 사람들을 만난다. 병이 나아야 결혼한다. 병이 나아야 뭘 한다. 순서 두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세월만 하염없이 가요. 이 순서 안 둬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병은 있거나 없거나 간에 병은 병대로 이걸 제가 투트랙이라 하잖아요. 병 치료는 병 치료대로 하되 삶을 살아가는 건 살아가야 돼요.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것이고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내가 취미생활 잘하고 싶으면 취미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고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내가 일을 해서 담은 얼마라도 돈 벌고 싶으면 2시간짜리 아르바이트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고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내가 내 삶은 내 삶대로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병 핑계 대지 마라. 상당수 당사자들이 병 핑계 대느라고 내가 병이 있어서 나는 뭐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내가 병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병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병이라고 하는 거에 기가 죽어서 또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아니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 결심을 안 하고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멋대로 흘러가게 그냥 내버려 놨다는 거예요. 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라. 희생자 의식, 피해자 의식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피해 의식하고 피해자 의식이라는 건 제가 다른 표현이에요. 피해의식은 남한테 내가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해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희생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무엇의 희생자? 병의 희생자, 병의 피해자. 아니면 부모의 희생자, 부모의 피해자. 부모가 내를 잘못 키워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맨날 부모 원망하면서 삶을 떠내려 보내는 것이죠. 아니면 세상 과거의 친구들, 그 나쁜 놈들 때문에 군대에 있을 때 그 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게 피해자 의식, 희생자 의식이에요. 나 자신이 남들 병으로 인해서, 가족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이러이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피해자 의식이에요.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희생자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냥 삶에서 손을 놓은 걸 정당화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다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는 이게 피해자 의식, 희생자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남 원망하느라고 하다가 세상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거나 말거나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죠. 그랬거나 말거나 간에 오늘 하루를 내가 행복하게 살 거냐 불행하게 살 거냐 하는 것은 나한테 달린 거예요.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나 군대의 선임이나 직장의 동료들 때문에 내가 오늘을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불행하게 사는 건 나 자신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에 내 삶을 내가 손에서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릴 때 부모가 나를 학대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불행하게 산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나간 일은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 없어요. 그건 다 헛개비에 불과하다고요. 그냥 단지 내 기억 속에 있을 뿐이고 과거를 붙들고 있느라고 현재를 못 살고 있는 거는 내가 현재를 살지 않겠다, 현재를 살겠다는 마음을 안 먹었기 때문에 내가 현재를 못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못 사는 거는 내가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런 생각을 애초에 안 하니까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못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당사자들이 이거를 잘 생각해야지 돼요. 딴 사람 때문에 오늘 하루가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내팽겨쳤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오늘 하루 내가 함부로 허망하게 살게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를 소중하게 사는 사람은 오늘의 나를 붙든다 말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즐겁게 사는데 초점을 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당수 당사자들이 엉뚱한 생각하느라고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과거를 가지고 내지는 주변 환경을 가지고 그거 탓하느라고 거기 지금 시간 허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희생자 의식이다, 피해자 의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자라고 규정하고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 버려야 된다. 내 삶은 내가 조현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거나 말았거나 간에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거나 말았거나 간에 학교를 어떤 학교를 나왔거나 간에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내 선택에 달려있다. 이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주인의식이 없으면 내가 나 자신의 삶을 내가 내 손에서 놨는데 내가 어떻게 정말로 로또 맞는 사건이 없으면 그냥 내 삶은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해라.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결심. 그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의 과업 네 가지를 명심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 네 가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약물 복용. 약 먹어야 돼요. 약 안 먹고 내가 의지로 병을 이겨내겠다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매우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약 드셔야지 돼요. 두 번째로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 이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본인의 과업. 이게 본인의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약 먹는 게 약을 먹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내가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약에 대해서 공부해야죠.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부작용은 뭐가 있는지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약을 내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약을 먹는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증상관리, 스트레스관리, 위기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충동이 올라온다, 불안이 올라온다, 뭐가 올라온다라고 할 때 그냥 그거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충동을 어떻게 다스릴지, 충동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잘 버티고 있을지, 불안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이걸 잘 버티고 있을지, 내가 막 화가 막 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내가 이 화를 풀어낼지, 이건 전부 다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될 주체가,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 하루하루의 생활을 선순환적인 생활, 건강한 생활, 나날이 더 발전되어가는, 그래서 좋은 기운으로 되돌아오는, 나쁜 기운으로 되돌아오는 생활이 아니라 좋은 기운으로 되돌아오는 이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그런 생활을 하나하나 해서 내 삶에, 내 삶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당사자들 중에 상당수가 계속 야동만 보고 생활하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계속 인터넷 게임만 하고 생활하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어리석은 거죠. 야동 보고 인터넷 게임 하다 보면 10년 세월 금방 가요. 10년 세월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지나고 보면 10년 세월이 휘딱 지나가요. 그리고 또 10년 세월이 또 휘딱 지나가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결정돼요. 단지 한 해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10년이 지나갔어요. 돌아보면. 그래서 야동을 본다, 인터넷 게임을 한다, 그건 시간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무료하고 불안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무료하고 막 속상하고 등등한 이거 피하는 수단으로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당사자들 같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지금 그냥 떠내려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보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넷째로 확고한 인생 목표. 이 확고한 인생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목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삶을 절대로 헛되게 그냥 살지 않아요. 자기가. 그 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어디에다가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삶의 인생 목표인데 일종의 사명 같은 거를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그냥 잠깐 하자면 저는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이 강의하는 거 이게 인생의 제 인생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강의를 제가 1993년도부터 해서 조현병 조울증 교육을 해왔는데 중간에 안 하고 쉬던 시기도 있고 매주 토요일 날마다 하던 시기도 있고 등등 했는데 이 강의를 계속 해오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책 열심히 읽고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강의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도 나름대로 생각이 나고 책에 나오는 이야기도 통합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비해서는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는 한 기수 강의하고 나면 다음 기수 강의를 똑같이 앞에 했던 걸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강의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줄지 그리고 앞에 강의에서 몇 시간 분량에 했던 거를 어떻게 하면 압축해서 한 시간 안에 좀 요점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해서 계속 제 강의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도 이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누군가는 해줘야지 될 이야기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특히나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당사자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이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전문가한테 의지해라, 의존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이 자기 문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어떻게 돌파해내고 오히려 이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살려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가족분들도 어떻게 하면 가족분들 스스로가 잘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 환자를 잘 도와주고 내지는 환자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족 자신의 삶도 잘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는 오히려 병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이 가정에 찾아들므로 해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고 나 자신이 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가 더 행복한 자녀가 되고 이런 것이죠. 당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이렇게 제 강의의 목표거든요.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점점 저도 저 자신의 삶을 점점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나가는 거예요. 시간 낭비가 되는 일들은 안 하고 뭐하고 이제 점점 이렇게 점점 건전한 생활로 제 생활이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인생의 어떤 목표로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마다 그런 어떤 확고한 자기 삶의 어떤 목표의식이나 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누가 뭐라 안 해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가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도 제가 이거는 이제 저는 우리가 낳는다는 게 뭐냐, 재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등등 생각하면 흔히 자기가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 남들처럼 된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대표적으로 참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당사자 활동가들이에요. 여러 당사자 활동가들이 있는데 부산에는 연지 미카엘이라고 하는 본명은 강돈수인데 이 친구는 지금 인터넷 다음에 사라의 열쇠 카페지기 를 맡고 있죠. 조현병 당사자인데 조현병 걸린 이후에 한 7, 8년을 병원 식당에서 식기 닦는 일을 했죠. 힘들지만 그 일을 해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드디어 결심을 해서 자기는 조현병 조울증 다른 당사자와 가족을 돕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그런 어떤 동료 지원과 동료 활동가 그런 이제 삶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끄는 그 모임이라든지 가족 모임, 당사자 모임도 있고 자기 스스로 고생해가면서 지금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하는 그런 센터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참 보면 안타깝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혈혈단신으로 지금까지도 수입 한 푼 창출 못하고 그냥 혈혈단신으로 그냥 후원금 많이 들어오겠어요. 어디 그냥 소액의 후원금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맨 땅에 지금 헤딩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자기 나름대로는 다른 당사자들을 돕겠다, 다른 가족을 돕겠다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전국에 행사나 모임 있으면 막 들어보러 쫓아다니고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의 삶이 참 모범적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직접 만나보진 않았는데 서울에 보면 파도손이라고 하는 단체의 이정하 씨라든지 몇몇 분들도 열심히 활동하는 당사자 운동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우리 강제 입원 이거 폐지시키려고 헌법 소원 내고 뭐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막 했는데 지금 이제 강제 입원 요건이 강화된 거는 그분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그분들은
헌법 소원을 했는데 결국은 헌법 소원에서 패소했죠. 처음에. 그랬는데 이 강제 입원에 대한, 그러니까 비자의 입원이죠. 비자의 입원에 대한 규정이 바뀌게 된 계기가 어떤 판사가 이걸 헌법 소원을 냈어요. 이거는 아니다 해서. 그랬더니 그 판사가 낸 헌법 소원이 나중에 받아들여져서 이거는 헌법 불일치다 했는데 복지부가 트릭을 쓴 거죠. 뭐냐면 비자 입원, 강제 입원 이거는 헌법 불일치다 해서 그전에까지는 보호자 1인에 의한 보호자 1인이 강제 입원, 비자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의사 1인이 동의하면 비자 입원이 됐거든요. 이게 헌법에 이거는 헌법 불일치다 하고 판결이 나니까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그걸 보호자 2인이 신청하고 전문가 의사 2인이 동의하면 된다. 야, 이거 눈 가리고 아웅도 이런 아웅이 어디 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이 헌신했던 이 강제 입원 제도를 없애려고 헌신했던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호자 2인이 된 거예요. 보호자 2인이 신청해야 된다. 됐는데, 근극적으로는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논의가 되는데, 글쎄요. 이제 외국에서도 하는 방법이 많은데, 제가 볼 땐 판사의 판결에 의해야지 되죠. 제가 볼 때는. 이건 논란이 있는 이슈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판사의 약식 판결이든 간에, 왜냐하면 인신구금이거든요. 아무리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인신구금이기 때문에 인신구금은 법률의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에 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병치료와는 별개로 병치료를 한다는 명목하에 우리가 가족이나 의사 뜻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신구금에 대해서는 판사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제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래 안 할라 하죠. 왜? 이거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라고 바꾸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판사 인력이 얼마나 많이 동원돼야 되겠어요. 정부에서 판사 대폭 증원해야 되죠. 이 예산 엄청나게 확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부담을 안 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이외에도 우리가 뭐 미국도 유럽도 우리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당사자 활동가들이 있어요. 자기가 결국은 다른 당사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당사자 활동가들인데 저는 그들이 그냥 말하자면 이 병을 지닌 채 깜쪽같이 입 한마디 안 떼고 그냥 대학 교수로 있는 사람들, 기업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고위공직자로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들보다 저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회의원들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은 글쎄 국회의원은 잘 모르겠는데 조울증은 국회의원 허다히 많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조울증인데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조울증 양극성 장애 조증 증상 붕 뜨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확 동원되는 시기가 있고 에너지 확 빠지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조증 시기가 있고 울증 시기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조울증인데 조울증은 이 에너지 동원되는 시기에 그거 자기가 이걸 에너지를 생산적인 데 쏟아 부으면 사업이나 공부나 등등 그럼 잘해요. 그러니까 조증 붕 뜨는 시기에 공부에 피를 꽂히면 성적이 쫙 올라가요. 그다음에 사업 같은 거 하면 사업 아이디어도 황당할 때도 있지만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번창시킬 때도 있고 등등 하니까 조울증 지닌 사람들 중에는 돈 많이 벌었는 사업가들, 회사의 회장님들, 사장님들, 고위직 임원들도 많고 국회의원도 많고 고위공직자, 또 대학 교수 많아요. 조현병도 제가 직접 상담했던 조현병 대학 교수도 있지만 조현병도 대학 교수들 중에도 저는 많으리라 생각해요. 대학 교수 중에도 또 생각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겉으로 안 드러나죠. 낙인이나 편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현병, 조울증은 마치 폐인이, 이 문제가 있으면 다들 별 볼 일 없이 전락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자체가 원래 이 병이 그런 병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는 게 제 이야기. 끊임없이 제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방치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죠. 이제 우리가 가벼운 문제는 1이라는 노력이 투입되면 좋아지는 문제는 1이라는 노력을 투입하면 되고 10이라는 노력이 들어가야 될 문제에는 10이라는 노력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조현병 조울증은 사실상 10이라는 노력이 투입이 돼야 돼요. 다양한 약물 치료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복합적으로 제공이 돼서 10이라는 노력이 투입이 되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10이라는 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1이라는 노력만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안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헤쳐나오는 사람 빼고는 다 안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 병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병이 그런 병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10이라는 노력을 투입 안 하고 1만 투입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게 낙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장난 테레비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부도 그렇고 등등. 그러니까 그냥 방치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조현병이나 조울증에 귀한 보석과 같은 재능이라든지 좋은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만한 10의 노력을 투입해주면 이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기능,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 기본적으로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생각이 많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고 이 생각이 많고 이걸 엉뚱하게 연결시키고 그래서 엉뚱한 행동이 나오고 등등 이렇게 되는데 이 생각이 많고 엉뚱하게 연결시킨다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창의력의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조현병이 있는 사람,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문학을 하든 또는 과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남을 답습을 못해요. 외워서 하는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남을 답습, 왜? 내 안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자꾸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남을 답습을 못해요. 대학 교수를 하더라도 조현 기질이 있거나 조울 기질이 있는 사람이 대학 교수를 하면 단순히 외워서 하는 교수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인 게 나오는, 독창적인 이론이 나오는. 그러니까 음악도 독창적인 음악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이때까지 하지 않던 음악. 미술도 독창적인 미술이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새로운 장르가 개척되는 거예요. 과학계에서도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 이런 사람들이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이 특성이 좋은 쪽으로 꽂히면, 필이 꽂히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과학 분야에서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문학이든 또는 어떤 분야든지 간에 거기에서부터 이 세상에 없던 게 나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없던 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이런 조현병 조울증을 지닌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때까지 세상이 해오던 방식대로 지식도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해온 지식을 잘 종합정리해서 남한테 전달해주고 이렇게 보통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조현병, 조울증 이런 특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타고난 그의 팔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언가에 필이 꽂혀서 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없던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소중한 이들의 재능인데 세상은 이 재능을 유심히 들여다봐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발병하게 되면 선순환으로 가서 이런 업적을 저절로 이루어내면 좋지만 잘못해서 악순환으로 들어가서 발병을 하게 되고 하면 마치 고장난 테레비 취급을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자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라 했고 당사자의 과업 네 가지를 명심하라 해서 약물 복용, 증상관리, 스트레스관리, 위기관리 그리고 선순환적 생활습관, 확고한 인생 목표. 아마도 확고한 인생 목표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이리로 왔나 보네요. 그래서 확고한 인생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참고 특히 약물 복용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마십시오.
약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약이 있다는 게 정말로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 이 약이 없던 시절에 조현병 당사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조울증 당사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끔찍하죠. 끔찍했죠. 이게 동양과 서양이 좀 다른데 동양은 내버려뒀어요. 서양은 가두었고. 무슨 말이에요? 서양은 그래서 서양의 정신병원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는 게 한 1000년, 10세기경? 지금부터 한 1000년도 더 된 일이죠. 그때에 정신병원이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했는데 병원으로 생기기 시작했는 게 아니라 지하 감옥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 문제는 의학의 영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이었어요. 가톨릭 종교에서 이거는 사탄이 들어간 거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지하 감옥에 가두죠. 왜? 그냥 놔두면 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그들을 격리시키고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17세기, 18세기까지는 치료법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가진 고문과 학대와 사탄 내쫓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문하고 학대하고 나중에 중세시대에는 화형시켰다 하잖아요. 화형, 마녀사냥에서 공개적으로 화형시키고 등등 그런 끔찍한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18세기 들어오면서 이게 종교의 영역에서 그게 아니라 이게 질병이다. 이것이 사탄이 들은 게 아니라 질병이다 해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는 쪽으로 이게 넘어왔는데 병원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넘어와서도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대형 병원에다가 집어넣고 수용하는 거 위주로 했죠. 한 번 정신병원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한 병원에 막 5천 명씩 만 명씩 사는 대형 병원에 들어가서 그 단체 생활 속에서 거기 평생을 그냥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1950년대에 들어서 한편으로는 약이 개발되고 지금의 약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인권의식이 생겨나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 감축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대형 병원에 넣어놔놓고 평생을 먹여 살리는 게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밖에 나와서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가 자기 삶을 책임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권 차원에서 아무리 병이 있다면 평생을 가둬놓는다는 게 말이 되나. 그 다음에 다행히 약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1950년대 이후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미국과 유럽이 점점 그렇게 좋아지니까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이제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지금 약이 없던 시절과 지금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서양은 그렇게 했고 잠깐 참고적으로 이해하면 동양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 같은 데서 우리나라는 역사 기록에 보면 정신과 병원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의료 체계 자체가 한의학에서는 입원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친구들 그냥 내버려 뒀죠. 그냥 동네에서 굿이나 하고 조상에 들어갔다 귀신 들어갔다 해서 굿하고 그 다음에 뭐 지가 갔다가 뭐 헛소리를 짓거리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면 하루 종일 혼자 산으로 들러 돌아댕기다가 오고 동네 하루 종일 길에 쭈그리고 앉아있고 동네 애들하고 싸워대고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뒀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1958년생인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지금 보면 그냥 조현병 당사자들 많았어요. 우리 같이 살았어요. 그냥 같이 살고 그냥 놀리고 뭐 하고 그냥 같이 살았고 뭐 어릴 때 제 집에서 식모 우리 때만 하더라도 식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숙식하면서 그냥 밥 해주고 살던 지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 초등학교 무렵에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던 거 식모 누나가 조현병이었어요. 지나고 생각해보면 한 뭐 1년에 한 서너 달은 파업이에요.
아무 일 안 해요. 아무 일 안 하고 혼자 맨날 방뚝에 저 나가서 하루 종일 방뚝에 앉아 있다가 들어오고 손 하나 갖다가 나는데 그때 당시에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저 실연당해서 그렇다. 그래서 해마다 그 남자가 헤어지면서 나중에 내가 몇 년 지나서 요맘때 되면 올게 했다고 이제 그때만 되면 맨날 나가서 그 남자 오기 기다린다고 저런다 하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는 식문대 그냥 뭐 방뚝에 나갔다가 오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또 정신 돌아오면 또 다시 또 이제 일하면 되는 거고 그냥 뭐 그런 게 살았죠. 그리고 그때는 뭐 농사 짓고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동네 어디 또 돌다가 들어왔는데 그냥 집에 그냥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밭에 논에 일 시켰더니 뭐 시킨 대로 일 잘하고 근데 또 1년에 한 몇 달 정도 되면은 그냥 온 산으로 둘러 막 싸돌아다니고 일은 전혀 안 하고 싸돌아다니거든요. 그럼 집에 오면은 붙들어다가 발 씻기고 이게 뭐냐 하고 발 씻기고 밥 차려주고 먹으라고 하고 몇 달 그냥 그렇게 그게 활성기잖아요. 막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지정신 들어서 이제 돌아오면 또 데리고 또 농사일 시키고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냥 이거 큰 문제시 안 삼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들에게 어떤 삶이 더 행복했을까? 유럽처럼 저렇게 정신병원이랍시고 만들어놔놓고 평생을 가둬놓고 살았던 게 행복했을까? 그냥 동네에 그냥 풀어놓고 그냥 그러냐 말거나 네 아직 꺼려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았던 게 나았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1980년대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정부에서 정신병원을 막 짓는데 돈을 보조해 주기 시작하고 해서 1980년대 초반에 1983년인가 4년인가 K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기도원 실태가 방영이 되면서 그때부터 정부에서 기도원 없애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도원 없애야 되겠다 해서 정신병원에 짓는 거에 돈을 막 보조해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1983년도 무렵에가 우리나라가 병상수가 3,000병상이었어요. 이 정신과 환자들 입원시키는 총 병상수가 3,000병상이었는데 정부가 막 하기 시작하니까 1995년도 정신보건법 통과될 무렵이 되니까 3만 병상이 됐어요. 3,000병상이던 게 한 10년 정도 만에 3만 병상이 됐는데 정신보건법, 지금의 정신건강복지법이죠. 이게 만들고 나서 지금 몇 병상, 지금 10만 병상 넘어졌거든요. 이거는 그 무렵에 법의 취지는 더 이상 정신병원 만들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거 많이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 무늬만 지역사회를 표방했지 실제로 우리나라는 계속 수용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이 계속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야기가 좀 옆으로 나갔지만 아무튼 이 약이 있다는 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약이 있으니까 그나마 내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을 고맙게 생각하고 드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신의 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부하라. 병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라. 병에 관하여 알려주는 유튜브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시청하십시오. 병에 대한 자기 편견, 자기 낙인을 버리십시오. 가족 교육, 당사자 교육, 가족 모임, 당사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인터넷 신문 마인드포스트 기사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각 구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에 가입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속 기관이 있어야 한다. 예로서 납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또는 자조모임, 취미모임, 학원, 학교 등에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다녀야 된다. 소속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보면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를 도와주는 데에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자 가족들 중에 가족들이 처음에 발병해서 고립 생활을 하고 하면 가족들이 이제 막 잘해주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주로 엄마한테 딱 달라붙거든요. 그 엄마만이 유일한 세상과 이 창구예요. 그 처음에 이 시기에 엄마들이 죽어날 지경이죠. 근데 이때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세상을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러면서 얘가 뿌리 내릴 곳을 찾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소속 집단을 찾아줘야 되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일을 찾아줘야 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제 데리고 다니라 하는 것인데 어딘가에는 소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단체 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세상과 담쌓고 사람들을 불신하고 살다가 밖에 다니면서 어쩌다가 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났다. 예를 들어서 그 상담자다. 상담자인데 진짜 자기한테 마음이 통하는 상담자 만나. 그 상담자한테만 착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우연이라도 동네에서 어떤 아저씨 한 분을 만났다. 아저씨가 자기한테 잘해주더라. 여만 착 달라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달라붙었는데 그러고 나면은 또는 이제 연애하는 것 대표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돼서 특히나 여자들 같은 경우 인물 좀 반반하고 하면은 당연히 연애가 되죠. 그러면 남자한테 탁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이 사람으로부터 다 받아낼라 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연애하다 말고 결국은 남자가 결국은 도저히 안 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헤어지자 하고. 이게 한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붙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자기한테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가 달라붙으면 엄마든 또는 상담자든 또는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얘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을 거냐? 이걸 고민해서 집어넣을 자리를 알아서 같이 소속 모임 속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취미 동아리든 또는 지금처럼 이런 납병원이든 정신건강복지센터든 사회복귀시설이든 어떤 자조 모임이든 당사자 자조 모임이든 취미 모임이든 학원이든 학교든 어디든지 간에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가 있는데 들어가야 얘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1대1 관계에서는 절대로 뿌리를 못 내려요. 1대1 관계만 되다가 보면 다들 심리 밖으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 스스로도 아 내가 어딘가에 소속돼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을 가져야 되고 가족들도 어딘가에 소속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가족 이외의 대화 상대가 있어야 하고 의논 상대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이외의 대화 상대, 의논 상대가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에는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적극적으로 남한테 내 어려운 거 이야기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고 내가 나중에 세월이 잘 돼서 지나서 내가 딴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당사자들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도움받는 거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SOS 쳐서 도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서 친구라든지 상담자라든지 멘토,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누구라도 좋다. 내가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는 그들에게 SOS 쳐서 도움 받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돌봄, 자기 치료의 방법, 그리고 당사자의 과업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 10분간 쉬고 뒤에 부분 말씀드릴게요.